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자, 오늘 뭘 가지고 이야기하시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N의 토론 대첩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고수와 그 고수에 대적하는 하수들을 대학생들로 꾸려가지고 고수 대 하수로 이제 도장 깨기 식으로 3라운드 토론을 해서 도장 깨기. 네. 이 고수라고 부르는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해갖고 딱 현판을 얼굴 만들어 이름 놓고 거기다 해서. 딱 걸어 놓고 시작합니다. 아, 네, 그래요? 진짜 무슨 정무문에 나왔던 도장 깨기처럼. 아,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마치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고 또그 실력이 발휘가 된다. 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또 쇼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무슨 대결장을 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 깨겨! 깨쇼! 이런 그 정무문 같은 놈, 네, 이런, 그렇죠. 아, 이소룡, 그렇죠. 그런, 네. 아, 그러니까 말로서 대련을 한다. 이제 이런 상황에 프로를 만들었군요. 네. 그럼 고수는 누구, 하수는 뭔데요? 그래서 이제 4부작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던 프로는 이제 네. 이준석, 이준석, 네. 그 박근혜 키즈. 네, 박근혜 그렇죠. 퀴즈, 이준석.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사람? 아, 그런 분들 많이 잘 살아계세요. 자한당에도 많이 계시고, 바른정당에도 많이 아, 계시고.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잘그 보수의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희한하네. 뭐가 희한해요? 아니, 박근혜 키즈면 바로 박근혜를 어머니로 모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어머니 아닙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어머니를 찾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또 탈당하셔서 네. 바른미래당에 계시니까. 항상 내가 한국의 정당의 이름은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내가 네. 한딱 그대로네요. 바른 것과 미래가 틀린 경험담. 없다. 그렇죠. 털린 과거당에 지금 소속돼 있다는 거네요. 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토론을 했는데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아,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이준석 씨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녀오셨어요? 이분이 저거 했어요. 뭐야? 산업체. 아, 병력 특례? 네, 병역 특례, 산업체. 그리고 직장 가서 그렇게 회사 가서 일해주는 거. 이야, 고인간 제주도 좋네. 뭐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뭐 얘기는 한세 가지 존재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특히 군 문제 갖고 얘기했던 게좀 뜨거웠었나 봐요. SNS에 올린 글이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막 여론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왜요? 이분이 뭐 SNS에 뭐라고 올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아, 당연히 이기죠.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퀴즈로 해가지고 부각이 된 다음부터 종편에 거의 매일 나오더구만. 그렇죠. 그리고 봉충맨 나와가지고 참말 잘하던데. 그말 잘하는 거다 작가가 써주겠지만 그래도 순발력이 없으면 그걸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년 동안, 적어도 박근혜가 있는 4년 동안은 그것만 하고 지냈는데. 근데 박사님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서운해하시는 게안 그래도 이분이 그 말을 했어요. 뭐야? 이 사람이 자기가 이긴 이유는 자기가 국회에 있어서 고급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누가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가 아니라 자기는 현장에서 알아서 현장에서 아는 대로 해서 이긴 거니까 나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현장이 어디예요? 삶의 체험 현장? 아, 녹화장, 그러니까 이 녹화장. 녹화장 토론 주제가 네. 군 문제에 대한 거를 자기도 그 자리에서 알았다. 자기가 특별히 뭐 어떤 정보를 더 알고 있고 준비해서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특별 대우를 받거나 국회의원으로서 뭐 보좌관이 딸린 것도 아니다라는 그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예요? 아니, 지가 지금 대학생 애들 20대 초반에 수능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는 점은 없는 애들하고, 지는 이미 나이가 한 서른 살 되지 않았어, 이 친구? 34살? 벌써 그렇게 나이 먹었어요? 네. 어이, 그애 빨리도 컸다. 아, 그런데 34살이 됐으면 애들보다 살아기로 10년 이상 더 살았는데, 지가 당연히 많이 알고, 군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더 많은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지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정보를 뭐안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승리한 이 스포트라이트를 예. 이제 훼손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스포트라이트예요? 대학생이 초등학생이랑 아,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궁금한 게 뭐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이 고수한테는 현장에서 이제 토론 주제를 알려주지만
하수인 대학생들한테는 미리 알려주고 교육도 막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근데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그 교육이 약간 뭐 손동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주로 얘기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고수... 왜 손동작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난 주로 토론할 때 손동작을 많이 하는데. 저도 보면서 왜 손동작을 하지 말아야 토론을 잘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초등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울 때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기본에 토론을 잘하는 정석 또는 싸움을 잘하는 정석대로 싸우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비정석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토론도 너희들이 무조건 지르고 싶은 대로 질러.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게 될까요? 좀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토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언을 해준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토론의 정석대로 토론을 하게 되면 애초에 지는 게임을 하고 들어가요. 지는 게임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하수들이 확실하게 하수로서 망가지는 것을 사전에 준비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가능성은 없나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준석 씨를 띄워주려고 만든 방송인가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근데 띄워주기에는 약간 웃긴 것들이 있어요. 뭐가 웃겨요? 그 이준석 씨가 고수잖아요. 네. 고수의 토론 스킬 3종 세트가 있거든요. 네, 뭔데요? 첫 번째 말꼬리 잡기. 네. 두 번째 말 끊기. 네. 세 번째 말 돌리기. 네. 이게 이준석 씨의 스킬이라고. 네. 나와가지고. 아, 그거는 실제로 그 토론하는 장면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토론하기 전에 알려준 내용인가요? 그 토론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 자막으로서 정리를 해서 유튜브처럼 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 말꼬리 잡기나 말 끊기나 또 초점을 돌리기는 전형적인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할 때 보이는 가장 천박한 토론을 빙자한 대화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토론이 아니라 그냥 개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의 형태의 말싸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준석 씨가 잘한다, 특기다. 그럼 이준석 씨는 이 정치 말싸움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거의 개싸움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방송을 제작진이 이런 개싸움을 국민들한테 이게 지금 토론의 스킬이라고 보여주는 이 방송을 제작한 제작진의 의도도 약간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의심스럽든 간에 사실은 정석으로 하는 사람이 이기면 뭐 그것도 인기가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야비하게 하더라도 이기면 그 사람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요. MB가 자기꾼이든 뭐 도둑놈이든 일단 돈도 많고 그렇죠. 또 지가 대통령 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뽑겠다. 그 마음하고 뭐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이 반칙을 하더라도 이기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작진은 이제 이런 반칙왕의 기술을 잘하는 거다. 그렇죠. 그걸 전술을 더 확인하고 강조시켜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만일 이 이준석의 토론에서 진짜 지혜가 돋보이는 통찰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감동을 하는 토론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게 없었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작진이 그거를 강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강조를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그 질문을 제가 그래서 드린 거예요. 전 이 사람 정치인인지도 모르겠고 사업가라고 하는데 무슨 사업하는지 내가 저 들어가 봐도 무슨 이상한 이름은 있는데 뭐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네. 대한민국 정치인에 되기 위한 기본이에요. 아 그럼 이 사람 철저하게 지금 정치인이 되겠다는 건가요? 이 원래부터 사업을 하는 포장을 한 건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예요. 아... MB가 본인이 뭐 현대건설 회장까지 됐다라고 하지만은 시련은 있어도 뭐 하는 그분 밑에서 이 돈 버는 거를 마치 자기가 사실은 왕이상이 한 게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준석은 이제 젊은 나이에 하려니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벤처. 벤처 기업을 한다고 내세우고 또 벤처 기업을 하는 것일수록 정체가 불분명한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남들한테 보기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잘하고 또 조금이라도 내세울 만한 거는 뭐냐 하면 과외 공부시키는 거 시험 준비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걸로 사실은 유명해진 거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걸로 뽑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자원봉사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 정치를 하기 위한 자기 정당성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지. 그걸로 가지고 진짜 주커버그인지 뭐 마크버그인지 걔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그래가지고 뭐 큰 기업을 만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도 그거예요, 박사님. 이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야 그런 욕망이든 뭐 그런 스탠스든 취할 수 있는 건데 방송에서 왜 이 사람을 띄워주는 일을 굳이 해줄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걸 내한테 물으면 어때요? PD랑 친한가 보죠. 아니면 PD가 또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실전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사 이슈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다뤘던 주제가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학생이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복무 단축을 해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학생 사병이 처우를 개선하는 거하고 군복무 단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걸로 까였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는 학생이 이제 병사들 처우를 해주려면 돈이 예산된 한정된 데서 써야 되니까 수가 줄면 좋은 데 좀 해주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진짜 이 나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정답을 정해놓고 지금 토론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도 자기가 하는 군복무 이슈를 토론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이슈인가에 포인트를 전혀 못 잡고 엉뚱한 초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그냥 첫방에 작살 날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네. 토론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뭐죠? 사병들한테 처우를 비용을 써야 되니까 개선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토론상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토론의 시작이 돼요. 아.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제한된 예산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뭘 연상을 해요? 보통 제한된 예산 세금 그렇죠. 세금 그 다음에 제한된 예산이 제한돼서 이거를 못합니다. 예산이 제한돼서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많이 쓰는 용어인지 아세요?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병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많이 쓸까요? 사병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그렇죠. 국방부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수라는 대학생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나 국방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았네요. 알겠죠. 토론을 한다라는 것은 그 토픽을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힘을 받아요. 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하수들은 그 토론 주제가 어떻게 자기 입장이 되고 자기 이야기가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입장, 국방부 입장을 가져와가지고 이미 병력 의무를 끝낸 사람하고 지금 토론을 하겠더니 토론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준비가 안 됐고 지가 지금 전선이 토론을 마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도 안 된 상황에서 토론에 들어가는 희한한 짓을 했다는 거 알겠죠? 네. 그냥 서로 자멸하도록 내버려둬도 서로 아마 작살 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서로 작살 났어요. 지금. 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하수라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에 들어갔을 때 문제 제기를 사실은
반칙이냐 아니냐라는 거로 들어가는 거에서 포인트를 자기들 나름대로 다르게 잡았어야 돼요. 이거는 아.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골리앗은 큰 망치나 칼을 들고 다윗을 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조그만 다윗은 골리앗하고 칼로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싸움이 안 되니까 애초에. 애초에 싸움이 안 되죠? 네. 덩치가 이렇고 골리앗이 칼이 큰데 와가지고 저기서 뿅 하면 다윗의 칼은 요건데 이러다가 그냥 죽어요. 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무기를 썼어요? 슬링이에요. 슬링. 네.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총 같은 거죠. 근데 큰 새총. 이걸 돌려가지고 촥 근데 그걸 골리앗의 정수리에 가가지고 딱 맞는 순간 한 방에 쨍 한 거예요. 네. 한 방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럴 때 군복무 단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기본 프레임이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모든 젊은이들,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징병제. 그렇죠. 징병제라는 아. 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징병제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우리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럴 때 이 하수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군복무 단축을 지금 논의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국민 개병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프레임이 이준석. 확 바뀌고. 그렇죠. 프레임이 확 떨어지면 이준석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준석은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징병제. 알겠죠. 네. 이 토론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직도 징병제를 해야 된다고 본다. 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죠. 아, 이 한 포인트만 알았으면 이겼을 수 있었을 텐데. 당연하죠. 그런데 국방부와 공무원을 대변하는 이 하수들은 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징병제를 찬성하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둘 다 징병제를 찬성하는 두 고수와 하수라는 인간이 토론을 하면 누가 토론을 잘하겠어요? 고수가 잘하죠. 말꼬리 잘 잡고 예. 말끊기 잘하고 그 다음에 말 돌리기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 이미 성패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 포인트를 이 하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으리요? 근데 살짝 안타까운 게 그래도 여기 나온 그 하수들이 명문대생이고 꽤 이렇게 좀 똘똘해 보이는 학생들이었는데 생각보다 토론이 그렇게 잘 안 나와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 말은 대한민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이 토론 프로에서 너무나 여실히 보여줬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뭐 난다긴다는 학교 출신들이던데 재학생들이던데 난다긴다라는 대학이 또 새로 생겼어요? 스카이 난다긴다 제가 뭐 되게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진짜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렇죠. 막 거기서 막 감동을 받았네 어쨌네 이랬는데 그렇죠. 그럴 때 내가 걱정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네.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뭘 했다고 그러죠? 삽질. 그렇죠. 아~ 삽질.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삽질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보람찬 하루에를 뿌듯할 때가 있어요. 네. 삽질을 하고 나서 진짜 보람찬 하루에를 이럴 때 울고 싶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군대구나.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군대가 진정으로 군대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는 진짜 더 이상 개병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해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 그 보도자를 보니까 현재 50만인데 군사를 40만까지 줄여도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군병력을 40만까지 줄여도 네. 뭐 방어하는데 국방의 어떤 유지되는데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국방을 유지하는 핵심인가요? 아니면 미군이 핵심인가요? 미군이 핵심이죠. 미군이 그렇죠. 떠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많은 그렇죠. 그렇게 무대 어르신들이 지금 난리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군 숫자가 중요한 거지 뭐 그 옆에 있는 곁다리라는 국군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50만이 됐든 4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그러면 뭐 사람이 뭐, 줄면 전투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다 바보 같은 소리가. 그럼 일당 백이라는 소리는 심심해서 놓은 소리예요. 일당 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혼자서 100명을 상대한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럼 사람이 줄면 전투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징병제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각 장병들의 숫자로 뭐가 정해졌냐면 별자리 숫자가 정해져요. 이 대학에서 이 학과 폐지한다면 가장 대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수님들. 교수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수 밥그릇이 정해진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바로 군대거든요. 그래서 50만에서 40만이면 10만 명이 줄어들면 그 10만 명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몇 개가 없어져야 될까요? 최소한 100개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그 100개의 별들은 어디 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대가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 그 집단이 너무 탄탄한 건가요? 그걸 건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뭘 건들기? 정치권이나 어디서나 이걸 갖고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필요성을 말하면서 뭘 징병제를 이제 그만하고 모병제 가보자라는 얘기들을 하기만 하면 네. 난리가 나는데 난리가 그 사람들이 다 군인들 가족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모병제를 하면 군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병제를 하면요. 군인들은 본인들의 직업이 전문화가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걸 막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고 별을 바라보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별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네. 지금 별을 달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할 그럼요. 자기가 별 하나 달려고 30년을 군 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소리 하면 인간도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서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 국방부 장관은 어이 장교식당과 사병식당 장군식당 다 통일시켜 이래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이 고급 장교식당을 없애버렸대요. 그게 군의 평준화를 이루는 민주화를 이루는 아주 훌륭한 조치라고 이런 쇼를 하는 이 군 지휘관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문 대통령도 그 군 공무 단축하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도 내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공약으로 냈었는데 진짜 내세워야 될 거는 모병제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실 모병제 하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산이 그만큼 되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 얘기 근데 많이 하죠. 더 재미있는 건 모병제를 하는 순간요. 필요한 예산은요. 지금 청년 실업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 반만 넣어도 넘치고 넘치고 차고 넘쳐요. 아 박사님 시각이 항상 새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정책하는 사람들이 좀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발상을 전환하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 문제로 삼아야 돼요. 아, 다시 처음으로 처음에 그 토론의 해법이 다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정치인들은 이 국방 개혁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문제는 이대로 이 상황을 유지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뜯어먹을 수 있는 게 가능한 많은 것이 해법이다라고 굳게 굳게 믿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했는데 그 이해가 된다니 오늘 좀 이상하네. 확 와닿았어요. 어 그래요? 깔끔한 상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